자, 두 번째 사람 한번 가볼게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채팅창에서. 결혼을 안 하기엔 너무 고독할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기엔 고독할 것 같다. 그래서 외로움이 싫어서, 난 외로운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나중에 외로워지기 싫어서, 고독해지기 싫어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 있어. 아까 그 채팅 쳐셨던 분한테 내가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윤지환님 어디세요? 뭘 알아야 되냐? 그 고독이라는 게 무조건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독이라는 게 무조건 혼자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살고 혼자 지내기 때문에 고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세상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고독은 그나마 낫습니다. 혼자 있을 때 고독은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근데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고독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여러분 들어보셨죠?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서 외로움 느끼는 거. 그게 외로움의 강도가 더 큽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이런 거 어디서 느끼냐? 학교 생활할 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 있어요. 애들끼리 대화 안 하고 투미인간처럼 지내버리면. 그래서 이 트라우마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나도 정작 나하고 얘기를 안 해. 나를 있는 듯 없는 듯 취급을 해. 그게 혼자 있을, 그냥 단 혼자 있을 때 고독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해도,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해도, 자기들끼리만 친목질 하면서 올리고, 나는 있으나 없으나 마나 신경도 안 쓰고, 인사도 안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도 안 하고, 이름도 안 부르고 해봐요. 그러면 외로움 안 느낄 것 같아요? 그 외로움 별거 아닐 것 같습니까? 엄청 큽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학교하고 동호회 활동, 이거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가는 곳이에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가는 곳이야. 왜냐, 집단으로 같이 그 동갑내기 하고들끼리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에 성장이 나가는 곳이 학교고요. 동호회는 각자 취미와 공감대가 많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이 동호회입니다. 근데 거기서마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면 혼자서 외로움을 자처한 것보다 그 상처와 데뷔지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고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항상 고독함, 여러분이 떠올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고독사를 떠올립니다. 고독사. 고독사를 떠올려요. 고독사는 뭔지 아시죠? 왜 혼자 사시던 분들이 왜 혼자서 이제 병간호나 이제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이제 찾아보지 않는, 그래가지고 이제 백골상태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근데 고독사라는 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정말 나 웃겨. 그걸 왜 부정으로 봐야 돼? 사람이 아프면 죽는 거 당연한 거잖아. 사람이 아파서 죽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고독사라는 게 무슨 대부분의 1인 가족이 전부 다 해당하는 거 마냥 나 혼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뉴스도 정말 잘못됐어. 그거 뭐 혼자 사는 사람들 다 끝이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처럼 비춰지잖아. 맞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끝은 다 그렇게 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외로워서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마 저기서 나온 것 같아요. 막 뉴스에서 고독사 얘기 이런 거 나오면 너무 막 너무 막안 좋게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막 이런 거 가지고 딱 보여주다 보니까 혼자 살면 다 저렇게 된다. 혼자 살면 지금 행복까지 버려. 나이 먹고 힘 없어지면 저렇게, 네 미래의 모습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비춰지니까 이 고독이란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고독이라는 게. 고독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독이라는 걸 즐겨야 이 직업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란 이제 그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나는 성과가 나온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가, 소설가, 그리고 화가, 그리고 기술자, 연구원,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나름 고독을 해야 되는 것. 물론 여러분들 소통하긴 하지만 순전히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고독한 단계를 지나가야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오히려 자기 어떤 그 집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더 발휘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아요. 많다니까? 애초에 고독을 무서워했으면 하지 못했을 직업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고독이라는 걸 단어를 무서워하고 외로운 걸 무서워했으면 애시당초 하다가 중간에 멈췄을 직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튜버라는 것 자체가 순전히 혼자서 다 해야 돼요. 물론 유튜브라는 뭐좀 이제 채널 구독자도 많이 나오고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기업화 해가지고 편집자 그리고 뭐 이제 직원도 고용해가지고 하신 분도 있지만 뭐 저같이 뭐 그냥 뭐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다 해야 돼요. 100%. 대부분이 혼자서 다 합니다. 혼자서 수첩 적어놓고 컨텐츠 짜고 찾아보고 영상 올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백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백세 시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걸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백살이라고 하면 좋든 싫든 간에 백살은 무조건 살 수밖에 없다고. 내가 암이나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은 백세 삽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백세 살때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길어야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70년은 뭐냐? 혼자인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혼자인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내 자신의 어떤 그런 훈련을 할수 자아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어떤 트레이닝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뭔가 즐기고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할수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 있잖아요. 혼자서 뭔가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하면 일본은 이미 그게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의 세계 수명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노인분들 혼자서 막 움직이고 막 활동하고 다 합니다. 그게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건가요? 고독한 겁니까? 뭐 고독할 수 있겠지. 외로울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삶의 전체적인 어떤 그 쓸쓸함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게 더 상처 입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결혼 외로워서 서로 외로우니까 적적해서 결혼했는데 오히려 그걸 채우기는커녕 서로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남편분들이 있잖아요. 와이프하고 대화 안 하신 분도 많습니다. 대화 안 하고 사신 분들도 많아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없을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이게 신혼일 때는 모르는데
애가 크잖아요. 애가 크고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그 자녀의 어떤 그런 양육에 굉장히 전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신경을 못 써요. 또 그리고 남편은 돈 벌러 바빠가 피곤하니까 또 자녀나 와이프한테 신경 못 씁니다. 그러면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단절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막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보면 서로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가 없어요. 물론 그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금수저 좋고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찾기 힘듭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서로 막 이렇게 스킨십도 하시고 막 이렇게 서로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보기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부부만큼 대화 잘안 하는 부부도 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운 것만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혼자 살았을 때보다 혼자 뭔가 했을 때보다 더 외로운 순간 훨씬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불현듯. 우리 혼자서 외로운 것보다는 그 강도가 센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광도가 훨씬 더센 게. 그게 혼자 이제 그게 군중 속의 외로움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만 아무도 나의 속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슬픔에 대해서 헤아려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와 속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 이게 군중 속의 외로움이에요. 가치는 있지만 내내 같이 있고 같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지만 정작 서로 간의 어떤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음에도 외롭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돼. 결혼했어도 충분히 외로울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행복해?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 책임감 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별의별 변수들이 더 많은데 맞잖아요. 혼자 사는 것들은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가다 보면 나름의 변수가 우리의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혼자 사는 것들은. 그러니까 혼자 살고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 변수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생겨요. 보통 건강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음식 같은 거 신경 쓰고 하면 되고, 뭐, 그 수익 같은 것도 내가 경합을 써가지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맞죠? 혼자 살고 하면.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음식이나 취향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주거 같은 것도 내 안에서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사람이 안 맞춰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부부인데 내가 아무리 돈을 뭐 하루에 뭐 아껴 쓰고 해도 와이프가 돈을 막 카드 긁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뭐 자녀 키운다고 돈 많이 들까 10만 원 써도 와이프가 카드를 싹싹 긁어가지고 막, 막새거 왕창 사버리면 아무 효과 없는 겁니다. 혼자서 하면 내가 통제가 가능한데, 가족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된 것들이 많아요. 아, 진짜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월급 300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맞죠? 300 정도 벌면 세금 떼고 300이면 큰돈입니다, 여러분. 세금 떼고 순수하게 현금은 300이면 연봉을 쳐면 한4,300 정도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꿀리는 돈 아닙니다, 맞죠? 나름 할거다 하면 차도 굴릴 수 있습니다. 차도 비싼 차 아니고 한 준중형으로 굴리면서 돈도 벌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통제만 잘한다면, 맞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엄청 빠듯합니다. 엄청 빠듯해요. 막 그런 분들 많아요. 막 세월 300이면 나쁘게 버는 게 아니다. 와이프한테 무시 당한다고. 막 그런 얘기 많아요. 뭐 내가 회사에 300 버는데 300도 버거워가지고 밤에 대리 뛴다고. 밤에 대리 뛴다. 밤에 대리 뛰고 배달 뛰고 있다. 배달민족이 그런 분들도 있잖아. 뭐냐면 낮에 일하고 밤에 바이크 타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 많을 겁니다. 낮에 사무실 갔다가 한 7시부터 바리바리 와가지고 야간에 바이크 몇 시간 타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요즘에는 그 직장이 특히 결혼하신 분들, 투잡 뛰시는 분들 좀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많다니까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잡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 이거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봐봐. 이런 얘기는 뉴스에 안 나와요. 진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300 벌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배달해가지고 한 150에서 200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500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신에 이제 못 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자야 돼. 집에 가면 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돈이 그렇게 안 모여요. 그게 있잖아요.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아까 배담인전이 말씀하셨던 거는 정말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분들 술도 먹으면 안 돼요. 술, 담배도 하시면 안 되고 야식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건 체력 관리를 안 해놓으면 못 해요. 못합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수도권에 많을 겁니다, 수도권에는. 특히 서울권에 많을 거예요. 대구에 드는 사람 있으니까 수도권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내 혼자 살면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것들이 가족을 이루게 되면 내 예상치의 범위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린다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도 아까 뭐 배담회전이 같은 게 금슬이 좋다고 하지. 금슬이 안 좋은 부부도 있어요. 금슬이 안 좋은 사람도 충분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집을 보유하게 되면 그 가정은 화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대부분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다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이해해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괜히 막 집에 안 들어오고 하면 뭐 바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집에 신경 안 쓰고 하면. 봐봐, 그렇게 되면 얼마나 꼭지 돌까요? 내가 진짜 집에, 우리 한 가정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낮에 일하고 밤에 진짜, 뭐, 물한 잔도 안 마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것도 몰라주고 만약에 씨, 딴 남자 만나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꼭지가 돌까?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무엇이든 물어보사 있었잖아, 그 레전드 사연. 기억 안 나십니까? 그킥 서비스, 아, 배달 라이더 분, 그 유튜브 하시던데 대박 나셨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엇이든 물어보사 가장 레전드 사연이었기 싶은데. 남편이 이제 배달 대행한다고 이제 애두명 키워야 되니까, 밤낮으로 내내 하는 동안, 그 남편분 친구하고 와이프하고 바람 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본인한테 가정이 있는데 그 친구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 가정이. 근데 아나무인이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배째란 식으로 너무 오짜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사연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조회수가 600만인가 700만인가 그럴 거야 아마. 거기다 더 웃겼던 거 뭐냐 하면 그때 그게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자기 아들도 아니야. 자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유전자 검사하니까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꼭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과연 정상적인 멘탈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얘기하냐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한쪽이 안 그래 버리면 거덜날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가정을 위해 살아도 한쪽이 안 따라주면 한쪽이 안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이 해마다 많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외로워서 결혼하면 바람필 가능성도 큰 거예요. 서로의 어떤 외로운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해해주고 보듬어 줘야 되는데 보통 외로워서 결혼하신 분들이 이런 꼴이 많이 나요. 불륜 많이 난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바쁘다고 내 외로움 못 채워주면 외롭잖아요. 그럼 나 외로움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 오잖아요. 그럼 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외로워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 바쁘니까 밤에 집중 가가지고 외로움 달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와이프하고 이제 주말 부부하니까 외로워서 평일에 이렇게 주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외로우면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외로운 것만 가지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외로운 것만 가지고.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외로운 걸 두려워하니까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외로운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고독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니까. 뭘 무서워합니까? 이게 무슨 악마예요? 뭐 저승사자입니까? 귀신입니까? 꿈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데 왜 요담에서 무덤까지라 말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행복하고 서로 궁합이 맞아도 이혼하는 판에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이혼하는 판에 외로워서 결혼한다? 근데 그 외로움을 누군가 채워줄 수 있다.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그 외로움을 서로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내가 바빠서 그 외로움 못 채워줬는데 누군가가 그 외로움을 채워준다.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해도 더 외롭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또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할 거예요? 다른 누구한테 또 외로움을 해달래?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을 또 찾아 떠날 겁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거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극복을 할수 있는 어떤 나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외로움을 극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맨날 뭔가 혼자서 누군가 하면 굉장히 쳐다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는 게딱 느껴진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같이 먹다가 혼자 먹잖아. 괜히 쳐다봅니다. 지 먹을 것만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막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혼자 왔나 봐. 야, 친구도 없나 봐.
그게 졸라 외로운 거 티내는 겁니다. 그 사람 혼자서 밥 먹는 사람 외로운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외로운 거 두려워한다는 거 티내는 거야, 여러분. 티내는 거라니까? 왜냐? 자기들이 혼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괜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들은 혼자 안 먹을 것 같나? 자기들은 뭐 혼자, 자기들도 혼자 있는 게 두려우니까 같이 어떻게 짝지어가지고 밥을 먹는 거잖아. 맞잖아요. 졸라 불쌍한 사람이죠, 또 어떻게 보면. 멘탈적으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외로움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거잖아. 왜 두려워합니까? 그 외로움이 잘때내 목을 조른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 내내 모든 걸다할수 없겠지만 외로운 순간이 분명 찾아와요. 혼자서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피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도망가실 겁니까? 도망갈 게 아니라 안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같이 버스로 삼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탈무드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외로움은 인간의 영원한 친구라고. 친구입니다. 왼수가 아닙니다. 왼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외로움을 찾아 떠나지 마시고요.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누군가 채워줄 사람은 찾아가 떠나지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멘탈을 키우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훈련이 안돼 있어요. 무조건 단체, 조직, 이런 것만 알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고독하면 두려워하고 외로움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어만 들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앞으로 있잖아요. 내가 장담하는데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될 경우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기회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때만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안고 극복하고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독한 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독이란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페트폭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